미나산 고니치와 안녕하십니까? 저는 YBM 이재유에서 유학반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정 강사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대학원 형법전공 과목이수와 세조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YBM에서 이재유 유학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유 시험은 일본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과 기초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능, 미국의 SAT 같은 시험이죠. 네, 문과, 이과로 나뉘고요. 일단 문과는 일본어 과목, 종합 과목, 수학 이렇게 세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과는 일본어 과목, 수학 이것은 공통이고요. 물리, 화학, 생물 중 두 과목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학교별, 과별 입시 요강에 따른 수험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일본어 과목은 기술, 독해, 청독해, 청해 이렇게 네 파트로 나뉘고 450점 만점입니다. 비중이 가장 큰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서 기술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정기술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작문시험입니다. 기술은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 것인데 적절한 예시와 근거를 갖고 글의 구성을 기승전결에 맞게 써내려가야 합니다. 제 강의 시간에서 하는 문장의 구성 연습과 1:1 첨삭 과정을 통해서 문장 구성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해, 청독해, 청해 이 세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세 파트는 평소에 어휘 실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독해의 경우는 40분 안에 25문제를, 청독해, 청해의 경우는 55분 안에 27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직독직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1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빈출 높은 패턴을 위주로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고득점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본 원서를 통해서 최신 문제풀이, 기출문제 분석, 1:1 철저한 개별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교를 정해놓고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목표를 낮추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까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대학 입시 준비 합격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럼 YB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